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여행하고 있는 비둘기 사촌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닷가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못 먹는데, 여기 부산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또 바다의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의 집을, 예,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뭔지.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었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고래고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거의 초등학교 한 6학년? 그쯤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사극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영애 선생님이 주연인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왕한테 고래고기가 진상이 됐는데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하네 마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아무튼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게 고래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래고기를 옛날에 먹어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안 거죠. 아 이 고래도 고기를 먹는구나,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예 처음 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 없다 이런 결과를 떠나서 그냥 이 맛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게 세월을 품은 게 13살짜리 꼬마애가 32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 고래고기를 먹는 기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도 제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참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고기를 와 이게 끝나면 이제 등살이 시작. 여기는 날개 지느러미. 이게 지느러미 살이고 이게 등살이고. 네, 콜라겐이 100%. 그렇구나. 그럼 이 까만 거는 피부인가요? 피부? 피부는 아니고 이렇게 피부지. 고래 피부가 이렇게 얇나요? 아니 두꺼운데 삶으면 그래도 야가 8시간 삶은 고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건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그 고래고기의 맛이 눈앞에 왔습니다. 아, 이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네, 저희 여기 주인 사장님께서 이게 여기가 지금 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먼저 처음 먹어본 사람은 이거를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러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 먹으래요. 감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네. 여러분 진짜 제가 거짓말 오바가 절대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린 맛입니다. 진짜 이거. 저희 부모님도 가끔 제 유튜브 본다고 하거든요. 뭐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싶어가지고. 이거 절대 반박 못해. 이건 진짜 20년을 기다린 맛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못 먹겠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당시에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게 고래고기가 실제로 먹어보면 그냥 소고기랑 비슷하지 별맛이 없다. 딱히 뭐 엄청난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보통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삶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꼰돌꼰돌하다고 표현하죠. 약간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부드러운 것도 아니 이런 상태. 약간 꼰돌꼰돌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바다 생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유의 그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그 생선 비린 맛, 그 생선 특유의 비린 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근데 엄청 막 못 먹을 정도로 막 강하고 이러진 않아요.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고래고기. 이 검은 게 고래 피부래요. 근데 이게 삶으면 되게 얇게 쪼그라든다나 그러시더라고 방금.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금에 찍어서. 아우. 제가 뭐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부산 가서 고래고기를 먹어볼 거야 하니까 이런 말들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고래 특유의 기름기 때문에 느끼할 수가 있다. 바다 생물로 만든 고기다 보니까 좀 비린내가 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고기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일단 마저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고래는 지금 듣기로는 원래 술안주라고 합니다. 좀만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술 같은 거 먹어본 걸 본 적이 없으시죠? 네. 네, 오늘은 제가 날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한잔 해야지. 고래의 맛 느껴보겠습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넣었다. 좋네.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먹을 땐 또 먹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은 아 이거 진짜 술안주로 괜찮다. 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살짝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시나요? 고기가 많이 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삼겹살 두께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느러미 살입니다. 고래의 지느러미네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특유의 참맛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안전해, 안전해. 돼지 껍데기를 얇은 돼지 껍데기를 먹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커멓겠습니다. 양파 이 무침에다가 같이 먹으면 감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같이 먹어도 맛있네요. 뱃살과 등살과 지느러미살을 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식었어요? 이게 부위별로 고기의 밀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먹으면 입안에서 좀 따로 돌긴 한다. 예상은 했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아, 괜찮아. 아, 네, 지금, 네, 지금 고래고기를 다 먹고 계산하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청금강 앵무만큼이나 엄청 정말 기다렸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진짜 드디어 기회가 돼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부산 놀러 가시거나 뭐 어디 놀러 가시거나 하면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고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냥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